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근육은 상완근이 되겠습니다. 상완근은 테니스 엘보, 주통, 이 팔꿈치 쪽의 통증을 주로 치료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 요골과 척골과 상완골이 만나는 부위에 관절이 생기는 부위, 요 부위인데요. 요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요 부위를 이렇게 눌러보면 상당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완근 같은 경우에는 이두박근 밑쪽에 요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완골 전면 하부 2분의 1에서 척골 조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기능은 테니스 엘보, 그러니까 이게 수직을 하게 되면 굴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팔꿈치가 이렇게 굽어지는 그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상완근을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TP는 이두박근 밑에서 이렇게 잡으면 결이 이렇게 만져집니다. 만져지면 그 부분에 TP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자가적으로 할 때는 만약에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면 이 상완근을 이렇게 압박을 한 상황에서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 주면 이 근육 자체가 TP를 안 쳐도 풀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완근은 요 이두박근 앞쪽에서 요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렇게 딱 잡으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완근은 요쪽 부분에 잡고 TP를 씌우면 됩니다. 네, 치료를 해보면 상완근하고 이 사각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완근을 풀어주면 사각근의 긴장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